오래 안 해. 와 미쳤다. 젊나? 젊은이야 당신? 야 이건 그냥 순수 반응 속도인데? 공격기를 체크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수 반응 속도로 전부 다 카운터 친 느낌이야. 너무 잘하는데? 반응 속도가 너무 좋다. 내 채널에 구독하라. 아나제냐타로 그랜드마스터를 찍고 4000점대 초반 유지하다가 18시즌이 오고 모이라 루시우 메타가 오면서 부적관점이 많다고 느꼈는데 오 4100점이 제가 랭커 박제를 성공하면은 그랜드마스터까지 피드백을 받겠다고 했는데 성공했으니까 제 첫 번째 그랜드마스터 피드백입니다. 4100점 프리홍콩님입니다. 북미 서버 모이라 유저 루시우도 하시고 브리기테도 하시고 바티스트 하시고 오늘은 왜 보내셨지? 아 드디어 모이라를 하시네요. 자 모이라 하는 걸 봅시다. 헬구스 넣어주는 거 좋았고 케어해주는 것도 좋아요. 아 아까 브론즈 보다가 이거 보니까는 진짜 눈 정화되는 느낌이다. 아 이거 메이 궁극기 안습인데. 와 저 메르시 살리는 판단도 안습인데. 저 어떻게 살리는 판단을 하냐. 아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그랜드마스터 구간은 확실히 조금 피드백 시점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게 실수 하나가 게임을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. 우클릭 빨리 해야죠. 힐딜 전환은 빠르게 하라는 거는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빨리 해가지고 게이지를 빨리 수급하고 채우라는. 오 좋아요. 그치 이렇게 힐팩 위치 다 알고 있으니까 250으로 딱 들어가서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이거는 붙어서라도 케어했어야죠. 모이라가 이미 체력이 풀핀 상황에서 확실하게 빨리 조금 붙어줬어야 됐어요. 아 까비 화났다. 잘 피했죠? 해킹 카운터는 잘 쳤어요. 정면 계속 봐줘야죠. 루시우가 죽은 상태에서는 뒤에 트레이서를 어느정도 견제하는 선까지만 치고 정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돼요. 힐러가 없기 때문에 원힐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드를 케어해야 되거든. 가도록 합시다. 어? 이건 실수죠. 이거는 너무 큰 실수죠. 와 이거 반응 진짜 잘했다. 아 이분 소멸. 아 이거 소멸. 아 이거 소멸만 잘 써서 살 수 있었는데 이거 모이라 살아있었으면 유지력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랜드마스터는 그랜드마스터예요. 와 이런거 반응한거 너무 좋죠. 비트까지 제대로 들어왔고 근데 한타 되게 오래 안해. 와 미쳤다. 젊나? 젊은이야 당신? 야 이건 그냥 순수 반응 속도인데? 공격기를 체크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수 반응 속도로 전부 다 카운터 친 느낌이야. 너무 잘하는데? 반응 속도가 너무 좋다. 부럽다 이건 솔직히. 25살 넘으면 안 나올 겁니다.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가서 딜굿을 던져다가 상대가 포커싱 잘 들어오네. 아쉽다 이거는 솔직히. 근데 아나로 바꾸시네. 보이라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나유 아무래도 아나유저시다 보니까 모이라가 더 나을 텐데. 그지 이 상황에서 모이라가 낫죠. 근데 이거 여기서 바꿨다가 바꾼 거는 지금 이미 궁극기 한 40% 날린 거예요. 그거 알고 가야 돼요. 상대는 궁극기 빨리 찹니다. 아 이건 좀 아쉽다. 소멸 미스가 너무 많은데 근데. 일단 소멸을 쓸 때도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는 것 같아. 약간 확실하게 뺄 거면 빼고 아닐 거면은 확실하게 밀고 들어가는 이런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소멸을 쓰고 나서도 포지션 자체가 애매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포지션이 안 좋고 거기서 모이라가 안 죽었으면은 구슬 날리면서 유지력 싸움에서 버티면서 레킹볼 궁극기 제거하고 어떻게 밀어볼 수 있었겠죠. 모이라가 살아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.
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랜드마스터에서는 승패를 결정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실수를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소멸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에 아 이거 핵난 크다. 구슬을 못 썼는데 이러면 밀리거든. 봐봐 핵난 게 크죠.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저거 지금 봐봐, 이게 조금 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 게, 상대는 상대랑 똑같이 죽었는데 우리 팀은 가는 시간이 멀고 상대 팀은 금방금방 오니까 여기서 죽어버리면 리스폰이 다 꼬이고 비비를 홀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. 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이러면 이제 한순간에 끝나는 거지. 이러면 상대 이득이거든. 이러면 그냥 계속 난전 상황에서 숫자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. 합류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쳤네. 근데 이거는 뭐 모이라라기보다는 다른 팀원들도 남아있던 게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스킬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신데 소멸 쓰는 게 조금 아쉽다. 소멸을 조금 정확하게 뺄땐 빼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그렇게 조금 쓰시면은 아마 4100점보다 훨씬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? 이분은 진짜 반응 속도가 너무 좋아요. 이거는 확실히 강점이거든. 소멸만 조금 신경 쓰면은 충분히 티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